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고집은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집은 마귀가 좋아하고 겸손은 천사가 좋아합니다. 고집이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절대 고치려 하지 않고 바꿀 생각도 하지 않거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마음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도 거룩하여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마귀가 좋아하는 집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기에 마귀가 좋아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지자는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자, 먼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선지자는 사무엘이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회하고 회복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회복할 시간을 준 것이 본문 말씀의 아멜렉을 다 지멸하라는 사건입니다. 3절 말씀에는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 말에 순종을 했더라면 천사가 좋아하는 집이 됐을 텐데 불순종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악독 비판, 판단, 모욕, 비방, 자존심 상해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말투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가 나를 열받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해 죽겠네? 씩씩거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며 의견을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며 고집을 피우면 악한 것이 절대 내 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했기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신자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무섭고 두렵게 여기다가 은사와 능력을 받고 말씀을 알면 똑같은 사람이잖아 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에는 날 천사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아주 원수로 여기느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 되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고집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면 행동을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다고 말하며 고집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행하여 순종했다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긴 거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변명한 것입니다. 변명도 고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이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라고 훈시할 때 왕이 교만해져서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도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할 것을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전쟁 속에서 왕의 명령 없이 어느 누가 마음대로 짐승을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을 장관이, 또 장군은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책망을 들을 때도 백성들이 떠나간다고
핑계를 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아론도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는 번제와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울 왕을 택하시고 후회하셨다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고집을 버리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여야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고집은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다. 첫째,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다. 둘째,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시고 변명하지 않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집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